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인 리치몬드 지역의 공립학교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첫 관문인 밴쿠버 국제공항이 있는 이 존 지역으로 홍콩에서 건너온 중상층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가장 아시안들에게 친화적인 곳으로 영어와 만다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리치몬드 지역은 풍수지리를 중요시 여기는 동양권 사람들이 밴쿠버 지역에서 주거로서의 터가 가장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지역으로 도심의 규모가 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도심 경계에는 프레이저강과 태평양이 만나는 섬 지역이 있으며 90여 개의 공원 및 관광지들이 있고 리치몬드 나이트마켓은 밴쿠버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운타운과 삼존 델타 지역 중간에 있는 곳으로 캐나다 라인을 통해 도시 중심까지 3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고 외곽 교통의 허브가 되는 브릿지포트가 있어 교통편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동양권 문화가 많이 스며든 지역인 만큼 캐나다에서 적응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리치몬드 교육청은 관할 내에 38개 초등학교와 11개 세컨더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약 2만 2천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대형 교육청입니다. 학생들의 구성원은 이민 온 가정의 자녀들과 유학생의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열이 높고 열정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BC주에서 졸업률 및 대학 진학률이 상위권에 있는 교육청으로 주정부 시험 응시자 500명 중 400명이 9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정도의 높은 성취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치몬드 교육청의 모든 세컨더리 학교에서 AP 과정을 제공하며 일부 학교는 IB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어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항공, 패션 디자인, 공연 예술, 저널리즘 등 다양한 전문 및 직업 과정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 및 클럽 활동을 통하여 예체능 분야에서도 배우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치몬드 교육청은 올바른 자아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여 중학생 이하의 자녀들은 무조건 친부모가 동행하여 유학을 떠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부터는 학교에서 선임하는 가디언, 홈스테이를 할 수 있어 안전한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9월에 정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간 학비는 16,000달러 선으로 책정됩니다. 최근 리치몬드의 콘도, 하우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도심 주변 지역의 렌트가 가능하여 도반 유학으로의 수요도 생기고 있으며 지역 자체가 동양 친화적으로 부모님들도 편리하게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